KBS 플러스. 친구야, 형. 자, 영식 씨네요. 영식 씨가 친구요. Yeah, how is that go up the year? Yeah. Yeah. 야, 내가 들어 올해 야, 야 중에. Yeah. 어, 제일 무서운 게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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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time is it like now, like here, here, yo.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the time once again. 영숙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 5번 영숙님. 유일하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서. 네.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아직 뭐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얘기 한 번도 못해봤거든요. 예쁘고 지적이고 한계적이었어. 네. 영숙 씨는 이미 이제 정식 씨, 정식 씨랑 데이트가.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어? 어? I'm back again, yeah, 잠깐만! once again. 정숙 씨다. 우리들의 얘기로만. 아, 어떡해. 어떡해는 아니죠. 이분도 데이트를 해봐야지. 어. It's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순자 씨는. 순자 씨는 정숙 씨랑 오히려 잘 됐지. 와. 오히려 잘 됐죠. 순자 씨는 지금 잘 됐고. 세월만이면 구려같이 늘고 간단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내 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하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 일, 사랑은 살가 이슈. 하지만은 인간적일 뿐인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약간 저기 연불 연불 느낌도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연불랩이라고 좀 핫했었거든요. 네. 예, 저런 스타일이 또 있어요. 이 다음에 소주 한잔 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 얘기로만 긴긴 밤이 지나도록. 저는 오늘 정수님 선택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져서 재미 있으신 분 같아서 배려심도 있으신 것 같고 얘기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네, 좀 영킬님에서 바뀌신 인간이네요. 아, 그건 아닌데 오늘까지 그러면 진짜 제가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 말이 맞아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 정수는 조금 씁쓸하겠어요. 교체한 게. 이 사실을 지금 안다면. 예, 예, 저걸 하지 말았어야 돼. 와! 아, 와구나. 와. 오랜만이다, 힘들어. 순자 씨가 갑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와, 그리고 의상이 좀 잘 어울리는데? 좋지 뭐. 그럼. 정수님이요. 정수님, 와, 난리 났다. 네. 뭐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날 놓치기 싫었어. 우리의 사랑이 절대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모른 척해야 해. 오오오 이별보단 덜 아플 테니까. 되게 반갑기도 했는데 되게 불편했기도 했고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 뭐 당연히 처음 마음은 제가 제일 눈여겨봐 왔던 분이라서 반가웠는데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었고 그분도 나름 기대하는 분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하는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1대1로 대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 나는 원래 좀 원래 영숙이랑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누구? 영숙이랑. 아 진짜?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데이트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냐. 근데 영숙님 얘기를 했어요. 영숙님. 난 그것도 의외라고 생각하고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했어. 있는 게 당당히 기아야. 승자 씨가 접수가 됐구나. 아 나랑 같이 나가기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에 남을 그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불편했죠 제가.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랜덤 데이트 된 선택 중에 좀 약간 응원하는 커플 있어요? 지금 요 데이트 나가는. 저는 영수랑 영자도 정말 운명일 수 있겠다. 저렇게 맞는 거면 정말 한 번은 더 깊게 가도 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한 게 영수 씨하고 영자 씨하고 한 번 더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의 감정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 맞아, 맞아. 맞다, 맞아, 맞아. 아니다가 더 이제 깊어지거나. 네, 맞아. 예, 결정이 딱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3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나도 정숙이랑 나랑 보냈는데 형이랑 나랑 적비지 바꾼 거야. 이게 용명이 알고 그렇게 돼. 대박이다. 진짜 웃기다니까. 왜냐면 나도 영숙 정숙이라고 말했거든. 근데 근데 영숙이 조금 더 큰데 정숙도 알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정숙이한테 간 게 나였는데 내가 형이랑 바꾼 거야. 그거 나 좀 정숙이가 나 아쉬워하더라. 니랑 하고 싶었나 봐. 누구랑 바꿨냐 계속 물어보더라고. 조금 바꿨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핑계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너무 밀어주는데? 맞아, 둘이 얘기한 적 없잖아, 정숙 씨. 얘기 한 번도 없어. 그렇지. 그것도 안 해, 다시. 영철이는 듣고 아 복잡해지는데 이제. 저 안에 어떡해. 각자 말풍선이 얼마나 많은 거야. 예. 아, 그 생각도 했어요. 이쪽은 이제 완전 컵, 그러니까 데스티니. 그리고 이제 훈자님도 딱 데스티 아니야? 데스티 약간 데스티니 훈자님 긴장되시겠다. 네. 오늘 두 분이 처음 그러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데이트는 진짜